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2편 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10절, 27절, 28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어머니 손을 잡고 교회 나가기 시작하였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 선한목자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또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또 미사남을 통해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제가 정말 교만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가난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셨고 또 미사남을 통해서 또 믿음으로 살기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 때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았던 사람이 또 용서가 되었고 입술로만 고백했던 사랑한다는 말이 정말 마음으로 또 행함으로 지금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내 마음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또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행복합니다. 오는 이 새벽 기도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전해드리는 시편 102편 말씀은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102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자의 개인의 기도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된 것 같은 엄청난 민족의 재앙 가운데에서 민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입니다. 3절에서 11절은 자신의 육신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로 17절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온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시편 기자는 다윗 왕가의 왕이거나 또 왕실의 구성원으로 바벨론에서 이 시를 지었을 듯합니다. 그러나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위기는 없었는지요? 위기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위기를 경험합니다. 위기의 상황에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복이 되기도 하고 또 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하지 말고 지혜와 용기로 위기를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어머님의 손을 잡고
자연스럽게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고 또 지금까지 평범한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니 믿음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오른 대로 착하게는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의 계획대로 열심히는 살아왔으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보시고 기다려주셨지만 변하지 않는 완고함에 고난을 통한 주님의 다루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2019년 11월 19일 지금부터 17개월 전 해외 출장 중에 제가 운영하는 공장의 화재 소식을 전해 듣고 심장이 멎는 듯 하였습니다. 자연 소재로 만든 꽃 바구니를 보관하는 창고이다 보니 불은 삽시간에 저희 공장과 옆 건물 3층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가장 빠른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이렇게 주님 곁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도착하는 2시간까지 계속 이 기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 던지셨나이다.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회사의 화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 순간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처음으로 화재 현장에 갔습니다. 내가 매일 우상처럼 의지했던 높은 건물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뼈대만 남아있는 흉물스러운 그런 건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가? 처음에는 많이도 원망하였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로 살지 않았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고 또 사랑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연말 단상기도의 기간이라 매일 저녁 십자가 아래 엎드려 엉엉 울면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교회 가서 십자가 아래 엎드려 울며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의 3절, 4절, 5절, 9절 말씀이 그 당시 저의 심정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시편 기자의 심정이 저의 심정과 똑같았습니다. 물론 나라가 망하고 포로된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겠죠. 젊음을 바쳐 일으킨 사업장이 한순간에 연기가 되어 제로 변했습니다. 살아갈 힘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그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심정으로 계신 분은 없습니까? 이렇게 저처럼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괴로운 밤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귀를 기울여 속히 응답해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아무리 탁월하다 해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질그릇과 같습니다. 바람 앞에 촛불과 같습니다.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의 때
고난의 길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절망의 때에 계속된 염려 속에 살기보다는 10분이라도 먼저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자신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바빌론에 끌려간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에게 어떠한 희망도 소망이 남아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성경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상황이 어떠하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나라의 상황이 어떠하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매일 세 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의 회복은 보이지 않았고 자신이 그것을 볼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 나라의 모든 관리가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자신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삶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가장 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저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17절 말씀처럼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는 멸시하지 않으셨도다. 이 기도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한치 앞을 알 수 없었던 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래도록 사업을 해오며 언제부터인지 저는 물질과 높은 건물이 저의 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감동의 눈물이 있었고 은혜를 누리면서도 세상의 즐거움을 뿌리치지 않았고 성령의 근심을 느끼면서도 세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수없이 결단하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교만함과 분냄과 이기심과 욕심들이 장로 아카데미 교육이 끝나 장로로 부름을 받고 취임하기 전에 화재로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화재를 통하여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고난을 통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하셨고 교만한 저를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가난한 심령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원망하지 않게 하셔서 오히려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믿음을 그리고 수많은 돕는 손길을 예비하셔서 주님께서 친히 일으키시고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과 사랑의 빚진 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수습하는 시간들이 쉽지는 않지만 주님의 뜻을 알기에 이 고난이 원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과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먼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없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 내 삶에 실제가 되고 있는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 모두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있는 그분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보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고난의 때를 멈추십니다. 무너진 곳을 재건하시고 영과 육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28절 말씀에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고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면 십자가 앞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에덴 동산같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큰 고난을 당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매일 울었습니다. 그렇게 죽을 것만 같은 심정으로 울고 났더니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지금은 매일 새벽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모든 일은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매일이 기적같은 삶으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한다는 오늘 말씀처럼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굳게 서서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위기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17개월의 짧은 시간에 사업장은 더욱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두 번 나눠서 기도드릴 텐데 먼저 2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았고 순종하지 못한 모든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소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험하게 하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괴로운 나의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지난 날을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앞으로 순종하지 못한 모든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온전히 주님께 매달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아버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것, 순종하지 못했던 것, 아버지 모두 다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속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28절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서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말씀 안에서 영원히 굳게 서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의 때를 멈추시고 무너진 곳을 재건하시며 영과 육을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부르시고 기도한 후 자연스럽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아버지여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자손이 항상 안전히 거주하며 나아간다고 의지하지 않옵소서. 주님만 영원히 안전하게 지키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옵소서. 아버지 살리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고난의 때 무너진 곳을 재건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부족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함과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